자, 전일 미증시가 사상 최고 침례를 이어가면서 국내 증시 낙수 효과 기대감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3.71포인트 0.1% 상승하면서 3,135.59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거래일 만에 상승으로 마감한 셈이고요. 이날 또 코스닥은 전거래일 대비 11.26포인트 1% 이상 상승하면서 천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4거래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특히 코스닥이 종가 기준으로 천선을 넘어선 게 지난 2000년 9월 14일 이후 20년 7개월 만이었고요. 또 올해 1월 27일에는 장중한 때 천선을 상회하기도 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 홀로 6,907억 원을 순 매수하면서 시장 상승을 이끌었고요.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3,984억 원, 3,277억 원을 순 매도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62억 원, 20억 원 순 매수를 나타냈고요. 개인 투자자는 195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이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가운데서 SK하이닉스가 1.7% 약세로 마감이 됐고요. 삼성전자도 0.48% 떨어졌습니다. 이 가운데 네이버는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요. LG화학도 역시 0.6% 올랐습니다. 그 밖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 넘게 올랐고요. 셀트리온도 0.3%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이 가운데 삼성 SDI는 1% 약세, 그리고 현대차도 1% 내림세로 마감이 됐고요. 카카오는 14일까지는 매매 거래가 정지된 상황이죠. 특히 SK이노베이션, LG에너지솔루션과 합의를 이뤄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11% 넘는 급등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는 비금속 광물이 2.5% 올랐고요. 섬유 의복 섹터도 1.8%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 밖에 화학 업종도 1.5% 올랐습니다. 반면에 의료정밀, 전기전자, 건설업은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 셀트리온 제약은 1.6% 상승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1.4% 올랐습니다. 그 밖에 시젠 4% 강세 흐름을 이어갔고요. 펄어비스, 카카오게임즈까지도 모두 1%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이 가운데 HLB가 1.6% 약세로 마감이 됐고요. 알테오젠도 1% 넘게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에코프로뱀은 8% 급등을 나타내는 모습이었고요. SK머티리얼즈도 3.7% 올랐습니다. 이 가운데 스튜디오 드래곤은 0.4%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입니다. 전거래일보다 3원 70전 상승하면서 달러당 1124원 90전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전일장 국내 증시 그리고 새벽에 마감한 뉴욕 증시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뭐 미증시 사상 최고치를 이어가다가 간밤에는 조금 숨 고르는 양상이었습니다만 뭐 보합권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뭔가 기업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조금은 지켜보겠다라는 심리가 조금은 커졌던 것 같아요. 예, 지난 한 주 동안 상당히 이제 미국 시장이 상당히 좀 나홀로 강세를 좀 보였었는데요. 아무래도 말씀 주신 대로 좀 숨 고르게 들어간 것 같고. 특히 이제 미국에 이제 그 사이에 변동성을 많이 줬었던 장기금리, 10년물 금리가 좀 안정세를 찾고 그다음에 고용지표나 시장의 서비스 PMI 등 경제지표 자체들이 양호하게 발표되면서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이 좀 강세를 이끌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국 시장 자체는 이제 기본적으로 다행스러운 거는 보합 정도 됐는데 그나마 소위 이제 그 사이에 매도 주체였던 그 연금, 국민연금의 그 소위 이제 국내 비중 한도 자체를 위아래 플러스 마이너스 1% 정도 여유를 줌으로써 적어도 이제 지속적인 매도세에서는 좀 벗어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줬다는 것이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 상황을 좀 체크를 해 볼게요. 지금 계속해서 좀 뭔가 박스권에 좀 갇혀 있는 느낌이었는데 4월 들어서는 그래도 뭔가 우상향으로 좀 추세를 잡아가는 듯한 분위기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제 그 확실히 이제 계절적으로 예.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 지수나 한국 지수 모두 4월 달에는 과거 20년 경험상 항상 좀 양호한 가장 월 중으로는 가장 연도 내에서 4월이 제일 좋았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미국이 먼저 시작을 했고 한국도 이제 코스피나 코스닥 같은 경우가 좀 우상향을 나타내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확실한 이제 계절성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다만 이제 시장에서 이제 우려할 수 있는 거는 미국에서 발표한 이제 글로벌 최저 그 세율 예. 도입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는 좀
상당히 좀 걱정하는 모습으로 좀 최근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좀 경계 심리가 일부 있고 다만 이제 실적 시즌에 들어가면서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양호할 것이고 이후 전망도 긍정적일 가능성이 있어서 적어도 4월 내에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좀 더 반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센터장님이 그동안 사실 이제 국내 증시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지표 중에 하나로 이제 수출 상황을 좀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수출은 또 계속해서 좋아지는 것 같아요. 예, 이제 다행히 한국에서는 이제 지금 우리나라 시장의 이제 소위 수급에서는 지금 외국인이 사면 오르고 외국인이 팔면 빠지는 이제 그러한 좀 안타까운 좀 장세가 벌어졌는데요. 계속 지금 우리나라의 이제 그 기초 체력을 바치는 가장 큰 것이 이제 수출입니다. 다행스럽게 4월 달도 상당히 이제 양호한 출발을 보였는데요. 이제 지난 10일, 그러니까 열흘간의 그러한 그 한국의 수출 자체가 일평균 기준으로 거의 33% 가까이 증가를 하면서 지난 3월 달의 그러한 높은 증가율, 성장세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좀 긍정적이고요. 여전히 이제 국내 주요 그 수출 주력 제품인 반도체, 승용차, 먼저 이제 스마트폰 같은 무선통신기기, 또 심지어 이제 석유 제품까지, 그 다음에 지역별로도 중국, 베트남, 뭐 미국, 유럽 다 이제 양호하게 계속 나와 있다는 측면에서는 한국 기업들은 사실 수급만 좀 개선이 되면 우상향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러한 그 기초 여건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불안한 부분은 사실 중국 쪽도 그렇고 미국 쪽도 그렇고 최근에 그 생산자 물가 지수를 보면 좀 많이 올랐어요. 이렇게 되면은 뭐 인플레이션이 좀 나타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네, 맞습니다. 마침 또 아마 오늘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저녁에 미국에서 이제 소위 CPI 소비자 물가 지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는데 그렇죠. 작년에 이제 소위 디플레이션이 발생했던 기저 효과 작년 3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났었거든요. 그러니까 베이스 이펙트 때문이라도 이제 올 3월부터는 아주 상당히 높은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차트에도 좀 열려 있지만 파란 녹색선이 지금 이게 그 전 세계의 그 PMI 투입 비용이라고 해서 일종의 이제 PPI하고 같이 볼 수 있겠죠. 네. 이것이 가파르게 우상향을 하고 있고 결국 시차를 두고 세계 CPI는 쫓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보면 아무리 이제 소위 기저 효과라고는 하지만 소위 구조적으로도 지금 상당히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네. 그럼 왜 이 투입 비용이 증가된 건가요? 예, 지난주에도 아마 저희가 같이 한번 봤었는데요. 네. 그 미국의 ISM 지수가 상당히 좋게 나왔었던 그렇죠. 그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배송 지연 이슈가 있었습니다. 예. 결국은 이제 투입 비용이 늘어나는데 가장 큰 거는 원활하게 내가 원하는 원재료를 충분히 빠른 시간 내에 공급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그렇죠. 전반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지금 차트가 열려 있지만 지금 그 녹색선이 세계 제조 PMI의 배송 시간입니다. 네. 몇 개월이니까 올라가면 배송 시간이 많이 지연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생산해서 다 쏟아내고 나면 재고가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투입 비용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오렌지색인 세계 제조업 투입 비용 자체가 가파르게 우상향하는 그러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배송 지연 이슈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양시장 계속해서 상승세 좀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저희도 잠시 후 동시효과 상황 그리고 전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전문가 연결해서 개장 전 3분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김선상 전문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뉴욕 증시가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숨고르기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가운데 전일 국내 증시에선 코스피가 조정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고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0년 7개월 만에 1000선을 넘겼는데요. 전문가님께서는 오늘장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일단 미장은 조금 혼조세를 보이면서 양시장 모두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 장은 이제 어제 거래소는 약간 좀 혼조세를 보이다가 좀 플러스를 돌려놓고 코스닥 같은 건 강세를 보였는데 최근에 이제 한 가지 특징은 이제 거래소보다는 좀 코스닥이 좀 강세거든요. 네. 이제 그 이유는 이제 기관들, 특히 이제 금융 투자하고 연기금의 매도가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뭐 올해 들어서는 이제 뭐 계속 순매도 기조가 뭐 크게 바뀌진 않을 것 같고요. 일단 3,150 이상에서 지금 일주일 동안 거래소 쪽은 좀 횡보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연기금이나 이제 기관 쪽의 그 매도는 3,100 이상에서는 아마 물량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늘리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상방은 좀 열려 있긴 한데 뭐 여전히 그 횡보하면서 좀 박스권이 조금 더 진행이 될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기관이나 연기금의 지분 물량들이 이렇게 크게 부담이 없죠. 아무래도 주로 이제 대형주 포트를 구성을 많이 하니까 연기금이나 기관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스닥이 좀 상대적으로 좀 물량 부담이 좀 덜하기 때문에 저번 주부터 보면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바이오 쪽이 이제 한 3개월 이상 조정을 좀 많이 거쳤습니다. 바이오나 네. 제약주들이. 근데 이제 이달 들어서는 좀 대부분 보면 이제 바닥에 시그널들을 내고 있고, 특히 이제 뭐 학회, 뭐 이제 종양학회라든지 4월부터 해가지고 스케줄이 뭐 유럽이나 미국 쪽에 잡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조금 분위기가 제약이나 바이오 쪽에 이제 모멘텀이 조금 형성이 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어제 이제 뭐 미국에서 이제 노바백 백신 얘기가 나왔죠. 천만 명분 예, 이제 확보해가지고 이제 3분기까지 공급을 하겠다. 이제 거기에 관련해서 이제 위탁 생산제 SK 바이오 사이언스가 이제 백신 기술 가지고 이제 예, 생산을 우리나라에서 이제 도맡아 하기 때문에 뭐 이번 주에 이제 바이오 관련해서는 조금 더 분위기가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약이나 바이오 쪽에 좀 이렇게 투자 포인트를 좀 담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제약 바이오주 그리고 진단키트 관련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장 투자 전략까지 세워주시죠. 네,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2차 전지 관련해서 이제 SK 이노베이션하고 LG화학의 이제 배터리 분쟁 예, 합의가 나와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이제 좀 튀어나갔거든요. 성장세는 뭐 계속 되기 때문에 뭐 미국에서 또 테슬라도 또 최근에 들어서 주가 흐름도 괜찮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해서 이제 뭐 부품이라든지 뭐 소재, 장비주들 뭐 이런 것들도 좀 챙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시장은 이제 조금 눌리더라도 지금은 어떻게 보면 좀 주도주들이나 이제 대형주, 좀 큰 것들은 좀 눌리는 양상들이 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중성주에서 시총 작은 조금 가벼운 것들, 특히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제약과에서 뭐 임상 이슈가 있거나 뭐 기술 수출권 가능성이 좀 크다든지, 그다음 이제 뭐 코로나에 관련해서 이슈가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제약과에서 가격적으로 매력이 크기 때문에 뭐 이번 주부터는 조금씩 그런 것들 좀 담아가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 이제 테마가 좀 많이 이제 순환이 빠르게 되고 있기 때문에. 아니 뭐 일주일 전에는 이제 IPO 관련해서 비트코인 관련 테마주들도 순환이 됐고 또 정치 테마주들도 순환이 됐는데 네. 뭐 가격적으로 이제 좀 저평가, 어제도 얘기했듯이 매력이 큰 것들이 아직도 많아요. 예, 보면 이제 반도체 쪽도 그렇고 또 이제 미국에서 반도체 인프라 투자 확대 얘기도 나오기 때문에 반도체나 장비주, 소재주 쪽에서도 상대적으로 가격이 좀 싸고 저평가 매력이 큰 것들, 이런 것들도 좀 중기적으로 좀 담아가는 시점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선상 전문가였습니다. 지금까지 개장전 3분 전략 세워봤습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50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죠. 먼저 코스피입니다. 오늘 0.29% 추가적으로 상승 출발 예상되면서 3,145포인트로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닥입니다. 어제 20년 7개월 만에 1,000수당을 달성했습니다. 1,000선을 돌파해냈고요. 오늘도 추가적으로 상승세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1,002포인트로 예상 체결지수 기록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보합 출발 예상되죠. 예상 체결가 83,200원이고요. SK하이닉스는 0.3% 떨어질 걸로 보입니다. 예상 체결가 137,500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네이버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LG화학 오늘 1.5%대 상승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또 사흘 연속 상승세 이어지게 되는 셈이고요. 오늘 보게 되면은 SK바이오팜, SK바이오사이언스의 강세가 예상이 됩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SK바이오사이언스 어제도 사실 상승세를 이어갔었고 오늘도 지금 보게 되면은 8%
1%대 급등이 예상이 되면서 예상 체결가 14만 3천 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SK바이오팜까지도 역시 2.7% 동반 강세가 예상이 됩니다. 어제 전반적으로도 바이오 섹터가 좀 많이 올랐었고요. 이런 쪽에서 또 업종 간 또 종목 간 순환매가 좀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도 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SK이노베이션이 11% 넘는 급등을 나타냈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과 배터리 소송 합의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 주가가 많이 올랐었죠. 오늘도 추가적으로 1% 상승 출발 예상되면서 예상 체결가 26만 9,5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2차 전지 관련주 어제 동반 강세를 보였었고요. 오늘도 추가적으로 상승세는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만 어제만큼의 상승 탄력은 또 예상해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3%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현재 예상 체결가 13만 400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이 1%대 추가적으로 상승세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예상 체결가 13만 7,700원이죠. CGN 최근에 꾸준하게 상승세 이어오고 있고요. 오늘도 1.9% 추가적으로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예상 체결가 18만 원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카카오게임즈, 에코프로비엠 역시 상승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각 8시 52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한 8분가량 남았죠. 자, 저희가 앞서서 그 소비자 물가 상승이 좀 예상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글로벌 배송 지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이게 왜 글로벌 배송 지연 상황이 나타나는지도 좀 원인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저희가 한 2주 전에도 체크를 했었는데 예. 결국은 배송 지연의 가장 큰 이유가 미국 그 항만의 서버 롱비치, 우리나라 부산항 같은 그곳의 그 소위 선박 정체, 적체 현상, 이것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고요. 작년 10월 때까지만 해도 저희 그 기다리는 배가 두 척, 세 척밖에 안 되던 것이 올 2월 초에는 거의 40척까지 늘었다가 최근 들어서도 이게 지금 일부 해소는 됐지만 지난 주말, 일요일 날 체크해 봤을 때 25척이 여전히 지금 배가 떠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수요는 많고 거기에 맞춰서 그 배달을 했는데 제대로 이제 항구가 이걸 소화를 못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결국은 이러한 것들 자체가 배송 지연 이슈가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나타내주는 것이 결국은 미국 항구의 그런 항만 적체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계속해서 항만에 그 배가 서 있는지 이를 알고 싶어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미국 내에 지금 1년 동안 공급망이 망가지면서 예. 수요는 살아있는데 네네. 많이 사는데 공급망이 망가져 있다 보니까 이거를 채워내려다 보니까 수입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런데 예. 그것이 작년 4분기부터 급격하게 늘어났는데 수입량이요? 예, 예, 예. 더 많이 늘어났는데 그거를 해결하지 못하는 항만이라는 거고요. 단기간에 쏠리다 보니까 그게 첫 번째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게 코로나가 지난 겨울에 좀 급격하게 늘면서 그 소위 이제 그 인부를 구하지 못하는 예. 이슈도 있습니다. 아, 사람을요? 사람을 구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게 그 항만뿐만 아니라 이것을 실어다가 이제 차로 다 실어서 날라야 되잖아요. 예. 이것 자체도 이제 미국 내에서 상당히 좀 느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배로는 실어 날랐는데 이게 항구부터 시작해갖고 각 기업이나 가정으로 배달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된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코로나 자체가 시장에 그러한 공급망 이슈에 상당한 타격을 준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쪽 자체가 지금 구인난을 겪고 있다는 건가요? 예, 뭐 이것도 이제 포함이 되지만 예. 이제 기본적으로는 지금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이게 그 미국의 그 소위 그 중소기업들 예, 말씀 주신 대로 예. 비슷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사람 구하기가 지금 쉽지 않다라는 거고요. 우리나라랑 좀 비슷하네요. 예, 예. 네. 이게 이제 사실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그러한 그 인구 자체가 좀 줄어든 거, 네. 노동 참여 인구가 줄어든 것도 있지만 좀 짙은 색, 그 파란색 선이 구인난 지수입니다. 예. 급격하게 우상향을 한 걸 보실 수 있고요. 결국은 저걸 채우려다 보면은 사람이 안 구해지면은 임금을 올려서 구해야 되겠죠.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옅은 파란색 선이 소위 말하는 임금 보상 그 지표인데 이것 예. 자체가 결국은 지금은 갭이 벌어져 있지만 아마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겠다. 그럼 단기적으로는 이제 임금이 올라간다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우려하는 것이 이것이 만약에 지속이 된다면
이게 사실은 임금 상승발 인플레이션은 상당히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임금이 상승하게 되면 수요가 증가될 수 있다라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계속 이제 선순환되는 건데 경기가 과열되는 대표적인 사실은 이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저것이 앞으로 매우 예의주시해야 될 지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임금이 실질적으로 상승되는지 여부가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뭐 시중에서 또 우려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 계속해서 연준이 완화적인 기조로 이어가겠다라고 밝혔고 여기다가 재정 부양책까지 나오다 보니까 지금 시중의 통화량이 엄청나요. 이게 또 인플레이션을 촉발시킬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대표적인 미국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만이 얘기한 인플레이션은 전적으로 통화적인 현상이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게 120년짜리 장기 차트인데 이게 이제 그 파란색 선이 통화량 M2의 YY 증가율 추이거든요. 보시면 지금 현재 투 스탠다드 디베이션까지 이상을 뚫고 위로 올라간 경우가 과거에 크게 두 번 있었습니다. 미국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 두 번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지금 120년 만에 세 번째로 지금 뚫고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통화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다 보실 수 있고 그때보다 보시면은 이 붉은색 점선이 소비자 물가 지수의 또 증가율입니다. 보시면은 아주 가파르게 우상향하는 걸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거의 그런 그 경험이 이번에도 나타난다고 하면 사실은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우상향할 수 있는 토대는 충분히 마련돼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최근에 그 저희가 원자재 사이클과 관련해서 중국 쪽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원자재도 슈퍼 사이클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계속해서 진단을 해봤는데 최근에 뭔가 좀 움직임이 살짝 바뀐 것 같거든요. 이건 중국 증시하고 어떻게 좀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그 주식 시장 자체가 모든 걸 우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이게 지금 흥미로운 차트가 있는데 이게 짙은색, 검정색 선이 뭐냐면 중국의 경기 민감주 대 방어주의 상대 성과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경기 민감주가 좋아지면 상대적으로 더 좋아지면 상품 지수도 같이 올라가는 이제 이게 옅은색 녹색이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최근 한두 달 사이에 중국의 경기 민감주가 좀 조정을 받으면서 아래로 꺾여 내려오고 있고요. 과거의 경험이 유지된다면 상품 원자재 지수 자체도 좀 내려올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여지가 생긴 거죠. 이제 다만 이 방향성 자체가 계속 나타날지는 조금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상황 자체는 적어도 이제 원자재 지수가 계속 우상향 하는 데에는 약간의 좀 제동이 숨고르기가 좀 걸렸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중국 증시에서 지금 경기 민감주가 최근에 조금 주가 흐름이 살짝 주춤하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이것만 놓고 봤을 때는 이제 원자재 사이클도 약간의 단기 고점일 수도 있다. 맞습니다.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러면 해운 쪽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중국 쪽에서 뭐 물동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최근에 해운주도 지금 업황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데 그럼 해운주도 살짝 업황 자체가 조금 정체기에 들어설 수도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예, 이제 지금 이럴 때 이제 해운 운임 지수 특히 컨테이너 이제 벌크는 여전히 지금 강세고요. 지금 해운 중에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이제 붉은색 선인데 지금 2월까지 아주 가파르게 올랐다가 3월 달 들어서는 살짝 꺾여서 내려오는 거를 지금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것이 이제 짙은색 검정색 선이 구리 가격입니다. 지금 거의 같이 움직이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결국은 구리는 거의 모든 제품에 들어간다 보셔야 될 수 있어서 자동차부터 또 저희 전자제품이니 기타 등등이 다 들어간다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저것이 약간 꺾이는 것이 구리 가격의 지금 우상향을 멈추게 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충분히 자아낼 만한 이제 차트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이제 다만 지금 아까 저희가 롱비치 항만을 봤잖아요. 네. 거기 적체 때문에 지금 배를 못 구합니다. 컨테이너를 못 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 육로나 소위 이제 그 하늘길로 보내는 이제 이런 걸 찾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게 멈춰서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저것이 꺾였다고 완전히 다시 아래로 완전히 내려온다라고 말하기는 아직은 좀 이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최근에 계속해서 시장 하단이 좀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또 어떤 흐름을 나타낼지 개장하겠습니다.
네, 4월 13일 화요일 개장이 됐습니다. 미증시가 간밤 사상 최고치를 이어가다가 약간의 숨고르기 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다우지수, S&P 500이 소폭 떨어졌고요. 나스닥도 소폭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테슬라, 애플 주가는 또 오히려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미국 쪽에서는 계속해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완화적 통화 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다만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일단 확인하겠다라는 관망 심리가 조금 깔린 분위기고요. 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코스피 강보합권을 이어가는 모습이었고 상대적으로 코스닥의 상승 탄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20년 7개월 만에 그러니까 닷컴 버블 이후 20년 7개월 만에 코스닥이 1000선을 넘어서면서 이른바 1000스닥이 달성됐다라는 그런 분석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양시장 출발지수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먼저 코스피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현재 0.1% 강보합권이죠. 3139포인트고요. 자 코스닥입니다. 역시 강보합권입니다. 1002포인트입니다. 자, 뭐 오늘도 계속해서 이 천선이 유지될 수 있는지 지지될 수 있는지 여부가 좀 중요해 보이네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각각 0.3% 또 1%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8만 3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13만 6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네이버가 0.5% 떨어지면서 사흘 만에 약세입니다. 지금 현재 네이버가 38만 6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자 오늘 앞서 호가에서 살펴봤다시피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SK바이오팜, SK바이오사이언스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장에서 지금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뭐 미중 간의 갈등 상황 속에서 반도체 섹터, 국내 반도체 섹터는 반사이익이 기대된다라는 분석이 많습니다만 일단 주가 자체는 아직까지 큰 영향을 받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좀 최근에 좀 올랐다가 차익실현 물량들이 나오면서 지금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앞서 또 SK바이오사이언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오늘 6% 강세입니다. 지금 나흘 연속 상승세입니다. 14만 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K바이오팜까지도 2% 중반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시 SK바이오팜도 닷새 연속 상승세로 11만 2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보시게 되면은 뭐 어제 많이 올랐던 2차전지 관련주도 오늘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LG화학이 1.47% 상승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소송이 합의를 이뤄냈고요.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어제 많이 올랐었고 오늘도 추가적으로 올라갑니다. SK이노베이션도 1.8% 상승으로 27만 1,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 밖에 삼성 SDI까지도 일제히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자 오늘 보면 삼성물산이 3% 넘는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사흘 연속 상승세로 13만 4천 원의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 뭐 지금 삼성물산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건설주가 동반 강세를 보였다라기보다는 삼성물산 개별적인 이슈로 인해서 좀 주가가 많이 오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뭐 지배구조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오늘 보합입니다. 지금 13만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셀트리온작이 0.48% 상승세입니다. 14만 6,600원이고 CGN 또 오늘도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면 닷새 연속 상승세죠. 17만 8,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1%대 오름세고요. 그런데 펄어비스는 보합, 그리고 카카오게임즈 1% 이상 올라갑니다. 오늘은 보게 되면 뭐 진단키트 관련 종목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넥신이 2.4% 상승세 10만 1,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확산세 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모습이네요. 지금 시각 9시 4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하고 기관이 사주고 있습니다. 연기금이 오늘 또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외국인 전체적으로 19억 원 순매수, 기관 전체적으로 194억 원 매수 우위고요. 개인도 지금 소폭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종별 수급을 봤을 때 오늘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는 섹터는 화학 섹터로 나타나고 있고요. 기관이 사고 있는 섹터는 전기전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은 외국인이 사고 있는 화학에서도 매도를 나타내고 있고 기관이 순매수하고 있는 전기전자에서도 개인은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개인은 오늘 의약품 섹터에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코스닥 수급도 확인해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사고 외국인과 기관은 팔고 있습니다. 개인이 384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04억 원, 60억 원 순매도를 기록 중입니다. 지금 시각 9시 5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환율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달러 환율은 40전 상승한 1125원 3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자, 앞서서 저희가 그 원자재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또 컨테이너 운임 지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쪽의 그 철근 가격은 계속해서 또 올라가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제 철근 가격, 그것의 원재료인 이제 철광석 가격, 가파르게 다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것이 이것의 그 원수요는 대표적으로 이제 부동산 개발, 그다음에 인프라 건설, 이제 투자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미국의 그러니까 중국의 춘절 이후에 사실은 이것이 이제 횡보를 했다가 지금 다시 3월 달 들어서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중국의 이제 부동산 이슈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거는 인프라 투자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이제 결국은 그 인프라 투자의 방향성 자체는 여전히 크다라는 것은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중국 쪽에서 인프라 투자가 계속해서 이뤄지게 되고 이제 철광석 가격도 올라간다라고 하면 국내 뭐 철강 섹터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예. 실제로 이익 증가율도 상당히 좋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3월 달에도 상위 한 3, 4위 안으로 철강 업종 자체가 위로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 이런 것들을 그대로 지금 반영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이 되게 흥미롭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중국보다 오히려 지금 기울기는 더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보신 대로 중국보다 미국의 지금 배송 지연 이슈로나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이제 철강 제품 생산이 원활치 못하다 보니까 제품 가격이 가파르게 지금 우상향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거는 인프라 투자 지금 전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좀 우상향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에 이제 올해 연내 지금 미국이 원하는 대로 바이든 정부가 인프라 투자 플랜을 이제 통과시키고 나면 저것이 계속 또 이제 우상향할 수 있기 때문에 글로벌 G2인 미국과 중국의 인프라발 철강석 수요 그다음에 철강 제품 수요는 상당히 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자,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제니트 옐런 재무장관이 얘기한 그 글로벌 미니멈 텍스 이 부분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것이 이제 뜨거운 이제 감자가 지금 돼 있는 상태고 특히 이제 주식 투자자들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세금이 올라가면 세금만큼 기업의 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지금 제니트 옐런이 상당히 용의 주도한 그런 전략을 내놨는데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미국에서는 지금 대규모 부양책도 꺼내놨고 인프라 투자 관련된 재원도 지금 마련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결국은 채권 발행도 하지만 이거는 당장 돈을 빌리는 거고 이거는 세금으로 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때 낮아진 세율을 끌어올려야 되는 그런 상태인데 문제는 세금을 끌어올리면 기업들이 도망을 다른 나라로 갈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제너럴 앨런이 꺼내는 내용에는 전 세계적으로 다 같이 최저 세율을 끌어올려서 기업들이 서로 도망가지 못하게끔 하자 이런 전략인 겁니다. 일종의 가두리 양식처럼 가두자 이런 거죠. 아까 그러니까 뭔가 한선을 정해놓자라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저 나라로 도망가도 어차피 효과가 없게끔 만드는 그런 거고요. 지금 붉은색 선이 지금 미국이 제한한 21%고 지금 OECD에서 이미 제한되어 있는 게 저 아래 한 12.5%, 그보다 상당히 더 높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도 사실은 계속 좀 올리고 싶어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아일랜드 같은 헝가리 이런 특정한 나라들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찬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당히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제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게 결과적으로는 사실 미국 쪽 입장에서 보면은 다시 이걸 원상복귀시킨다는 얘기로도 해석이 가능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트럼프 때 사실 미국은 35%나 됐었습니다. 이거를 21%까지 14%포인트나 낮췄었거든요. 근데 지난 20년간 보면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는 치킨 게임을 해왔습니다. 기업 유치를 하려고 법인 세율을 지속적으로 낮춰서 평균 32%였던 세계 법인 세율 평균이 23%까지 꾸준히 내려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이 안 거치고 기업들은 돌아다니고 다국적 기업들이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소위 재정 부담이 되게 커진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국 기업들의 서로 이제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상당히 이번 그 제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매우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이익 자체가 감소되는 거고 이게 또 섹터별로도 영향이 좀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이제 기술 기업이나 이런 데들 자체가 상당히 그 소위 세제 혜택들이 일부 있어서 우리나라 마찬가지지만 세율이 이제 법인세율 자체는 낮았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제 하늘색 선 이것이 이제 해외에서 돈을 버는 것에 대해서 최저 세율을 지금 끌어올리겠다라는 의미거든요. 해외 법인에 대한 세율.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 하늘색 선까지 감안했을 때 보면은 세 부담이 바이든세가 늘어나는 부담을 통신 서비스, 기술, 건강 관리 이 순으로 좀 많이 받게 된다. 해외에서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지금 보니까 기술 섹터가 해외 법인세 비중이 굉장히 높네요.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아, 높아지게 앞으로. 된다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결국 이제 왜냐면 지금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이 빅팜 같은 기업들이 해외에서 돈을 벌고 그거를 이제 해외 세금으로 이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미국으로 안 들어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같이 이 세금을 높이고 이런 것들을 가져가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통과되고 나면 결국은 지금 통신 서비스 기술 그다음에 건강관리 기업들, 헬스케어 기업들은 미국 기준으로는 주당 순이익이 한 8에서 10% 사이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성장주로 불리는 섹터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예. 결국은 이제 재원 마련을 위해서 세금을 더 많이 내라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이것이 통과되는 것 자체는 시장이 좀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뭔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 필요하다는 거 아닐까요? 이게 성장주보다는 뭔가 조금 경기 민감주라든지 가치주 쪽으로 조금 포트폴리오를 꾸려야 된다라는 얘기로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뭐 사실은 그 방향으로 충분히 이제 옮겨갈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예. 만약 결국은 그 차트를 먼저 말씀드린다면 이제 20번 차트일 텐데 그 결국 장기적인 이제 반전이 시작될 수 있다 볼 수 있고 결국은 기술주하고 경기 민감주 자체가 이게 나스닥 100하고 S&P 500 두 개를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나스닥 100이 이제 기술주 위주고 S&P 500에는 경기 민감주가 많이 섞여 있죠. 예. 둘의 상대 성과가 2000년대에 가장 높았습니다. 기술주가 되게 좋았었던 때고요. 그 후에 이제 빠졌다가 지금 이제 10년 이상 우상향해서 그 전 고점 수준까지 와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이든세가 전 세계적으로 통과가 되고 난다면 분명 이것이 다시 우상향하기보다는 아래로 빠질 확률이 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사실은 시장은 좀 경계할 필요가 있는 큰 변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가면서 뭔가 지금 세금 걱정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미국에서 기관 투자자들도 세금에 대해서 우려가 더 큰가 봐요. 맞습니다. 사실 트럼프 때 되게 걱정하면서 바이든으로 바뀌면 바이든의 정책에 대해서 상당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15번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투자자들이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41%나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3개월 만에 완전히 줄어서 지금 29%로 긍정적인 게 줄고요. 그 당시엔 재정 부양책을 기대했거든요. 맞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소위 이제 청구서가 따라온 거죠. 결국은 그래서 지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불과 3개월 전에 21%였던 게 지금 53%까지 늘어났습니다. 결국은 바이든의 이 세금까지를 고려한다면 과연 이제 특히 대형 기술주 위주로 투자하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걱정이 늘어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군요. 또 실제로 금융시장 특성 자체가 어떤 기업들의 이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먼저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다 반영이 됐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행스럽게 이익 개선은 지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긴 한데 이게 충분하냐 이슈가 있거든요. 예. 지금 아래쪽에 붉은색 선이 12개월 선행 EPS입니다. 주당 순이익이 지금 코로나 때 급락을 했다가 최근 들어서 가파르게 우상향해서 지금 그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회복을 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S&P 500 자체는 그 코로나 이전 수준을 넘어서서 21%나 더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밑에서부터 보면 70% 이상이 올라간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시장이 이익 개선세보다 더 빠르게 올라갔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기대감을 반영한 주가 수준.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자체도 지금 올해 예상 이익 기준으로 24배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것이 과거 평균 10년 평균이 16배인 거에 비하면
상당히 50% 이상 비싼 거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뭔가 뭐 미증시도 그렇고 우리 증시도 그렇고 뭔가 하단이 계속 올라가기는 하는데 이게 막 탄력적으로 올라가지 못한 이유가 어찌 보면은 이런 부분까지도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건가 봐요. 네 맞습니다. 이익 개선세가 더 빠르지가 않다면 예. 상당히 이제 여기서 그 소위 100포인트, 100포인트 올라가기가 점점 버거워지는 그러네요. 그런 레벨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애널리스트 추정치도 최근에 뭐 적중률이 많이 떨어졌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네.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 때 미국의 애널리스트들이 잘 맞히는 이유는 뭐 능력도 있겠지만 예. 미국 기업들이 가이던스를 매 분기 줍니다. 아, 그렇죠. 다음 분기에 우리 얼만큼 예. 할 거다. 근데 그거를 거의 절반 이상이 안 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지금 보면 그전에는 가이던스 대비, 소위 애널리스트의 추정치 대비 실제치 나오는 게 3% 내외로 상당히 잘 맞췄다면 네. 코로나 이후에는 보시면 20% 그 적중률이 엄청나게 낮아졌습니다. 결국은 그 괴리율이 20%가 넘어가고 있거든요. 예. 결국은 잘 못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 지금 애널리스트들의 숫자 자체가 이전만큼 신뢰성이 떨어져 있다는 측면에서도 위로든 아래로든 상당히 좀 뭐랄까 좀 불안감을 높이는 요소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PR 자체가 많이 낮아지고 있다는 건 뭔가 기대 수익률 자체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건가요? 아 지금 요 차트가 뭐냐면 예. PER이 지금 되게 높은 겁니다. 과거 네. 대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22배, 24배 수준인데 예. 이것이 과거 평균은 10년 평균은 16배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의 50% 이상 비싸져 있는 상태다. 지금 PER 자체 고평가되어 있는 예, PER이 그러니까 예. 주당 그러니까 순이익 대비 시장의 지금 주가가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것과 그 현재의 밸류에이션에서 향후 5년간 예상 그러니까 실제로 나타나는 이제 수익률을 놓고 보면은 밸류에이션이 비싸지면은 향후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저 반비례한 거잖아요, 네. 지금. 결국은 지금 상황에서는 앞으로 예상 수익률이 거의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은 차트가 의미하는 거라서 그만큼 고평가 논란 자체는 미래 수익률을 좀 갉아먹는 예. 그런 효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밸류에이션 이슈가 당장의 그러한 변곡점을 나타내는 건 아니지만 향후의 수익률에 대해서는 좀 기대 수준을 많이 낮추라라는 의미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고평가된 만큼 기업들의 이익 개선세가 뒷받침된다는 문제가 없겠지만 이게 이익 개선세 속도가 좀 더디다라고 하면 충분히 또 조정을 예상해 볼 수도 있다라는 충분히, 예, 그러고, 얘기이신 것 같고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섹터별로 뭔가 이익 증가율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도 저희가 여기서 또 투자 전략을 좀 가져가야 될 것 같거든요. 예, 뭐 단기적으로는 지금 단 1분기 이제 실적 시즌에 지금 들어갔습니다. 예. 지금 미국 기준으로 놓고 보시면 예, 역시 이제 예상대로 지금 보시면 가장 좋았던 건 이제 재량 소비 자동차 같은 게 들어있는 거죠. 예. 재량 소비가 제일 좋고요. 거의 저 전년 동기 대비 100% 성장할 거라 보고 있고 그다음에 금융이 그 다음 소재고 기술인데 금융이나 소재 같은 게 좋은 게 뭐냐면 작년 말 대비 지금 3월달 말 와서는 지금 증가율이 훨씬 더 높아졌다라는 거죠. 예. 거의 한 49% 증가가 79%까지 늘어나고 소재 같은 경우도 30%에서 46%까지 늘어나면서 결국은 이익 기대감이 계속 이익 상향이 지금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네. 대표적인 이제 경기 민감 업종의 이익 개선세가 본격적으로 나타난다는 측면에서는 이쪽에 대한 기대감을 충분히 높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 그럼 재량 소비, 금융 소재 그러면은 이제 뭐 흔히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자동차, 금융, 화학 뭐 이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뭐 철강 뭐 이런 것도 여기 다 들어갈 거고요. 네. 예, 예. 자, 그리고 앞서 뭐 보긴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그럼 좀 살펴볼게요. 결과적으로 지금 경기 민감주 비중을 조금 더 늘려가는 게 수익률 측면에서 훨씬 좋다라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일시적으로는 지금 장기 금리 자체가 지금 좀 안정이 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부진했던 기술주에 대한 투자가 다시 재개되고 있긴 하지만 저게 이제 과거에 2000년도에 최고점을 좀 뚫고 계속 우상향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겠다라고 볼 수 있고 앞으로 이제 세금 이슈도 아까 봤던 걱정했던 세금 이슈도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결국은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 인플레이션 발이라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기술주에 대한 우호적인 환경보다는 경기 민감주 우호적인 환경에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아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플레이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준비하신 자료가 그 IPO 지수 상대 성과인데 이거는 네. 저희가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 건가요? 이게 이제 단기 지표로 재밌어서 제가 가져와 본 건데요. 예. 이게 뭐냐면 IPO 최근에 국내에도 이제 IPO 펀드나 예. IPO 투자가 엄청나게 지금 활발합니다. 그렇죠. 예.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대표적으로 투자자들의 낙관적인 심리를 나타내는 건데요. 예. 이것이 이제 가끔 이제 벌어집니다. 지금 나스닥 100 지수가 이제 저 파란색 선이고 저 붉은색 선이 IPO 수익률, IPO 종목들의 수익률의 나스닥 대비 상대
성과거든요. 이것이 과거 지금 작년도 8월 달부터 벌어지기 시작하다 9월 달에 나스닥이 거의 한 5% 가까이 조정을 받았었습니다. 아, 예. 그런 이제 경험이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에 보시면 지금 자 3월 초부터 지금 다시 벌어지기 시작한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나스닥이 계속 지금 우상향하고 있긴 하지만 IPO 지수의 상대 성과가 점점 부진해진다는 의미 자체는 조만간 기술적으로라도 나스닥 100 지수의 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불 그런 이제 조심하자라는 측면에서 이 차트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투자자들은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사실 지금이 가장 애매하기도 하고 좀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지 좀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보기엔 현재 뭐 대부분의 그 투자자분들의 포트폴리오를 본다면 예. 기술주 중심, 성장주 중심의 예. 포트폴리오 비중이 많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나타난 상황에서는 결국은 실적 시즌에 맞춰서 지금 나스닥 100이 아직 좋아지고 이럴 상황에 포트폴리오 교체를 충분히 하시는 것이 상당히 좀 좋은 기회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업종별로 봤을 때 추려본다라고 하면은 경기에 민감한 업종이니까 금융이나 예. 소재나 산업재나 이런 쪽으로 넘어가시는 거죠. 반도체는요? 국내는 사실은 이제 반도체나 자동차 충분히 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포트폴리오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센터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시각 9시 2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어제장에서 외국인 어떤 종목을 순매수했는지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현재 주가 보겠습니다. 자, 포스코 케미칼, SK텔레콤, 삼성 바이오로직스, KB금융, 넷마블 순매수를 했는데 자, 오늘 통신주가 좋아요. SK텔레콤이 상승세고요. 자, 그 밖에 신한지주, DPC, 삼성중공업, 하나금융지주, 대한유화도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오늘 삼성중공업, 오늘 전반적으로 또 조선주가 동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자,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도 보겠습니다. 넷마블, SK, SKC, 그리고 CS윈드, LG입니다. 오늘 CS윈드 그리고 LG가 상승세 이어지고 있고요. 그 밖에 유한양학, SK바이오사이언스, HMM, 한국조선해양도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오늘 SK바이오사이언스 그리고 SK바이오팜이 상승세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지금 시각 9시 21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적인 흐름 볼게요. 코스피가 현재 0.4% 상승세, 상승폭이 조금 더 확대됐습니다. 3,149포인트고요. 코스닥도 0.2% 오름세로 1,002포인트입니다. 오늘 4월 13일 화요일 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